네, 안녕하세요. 초원자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분자, 기갑잡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개체는 비단 기랍잡이인데요. 모든 기랍잡이 종류 중에서도 5월달에 많이 출현하는 그런 기랍잡이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에 앞서 간단한 채집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톱사가 있는데요. 야, 벌써부터 나오네요. 활동 애들이 벌써부터 활동을 해요. 와, 이거 주장 아닙니다. 주장 아니에요. 주장이니까 주장이에요. 운전이니까. 이거 진짜 톱사가 여기 딱 뒤집어 있는데 힘은 별로 없네요. 지금 계속 뒤집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데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랍잡이 채집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뿌예요. 지금 꽃가루가 엄청 날려가지고, 야, 엄청 뿌연해요. 자, 그럼 바로 채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집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두 마리를 채집했습니다. 와, 진짜 색깔이 엄청 예쁘네요. 자, 엄청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른데 막 날아다녀요 되게. 근데 저런 푸충망으로 지금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채집해 보도록 하죠.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단기랍잡이는 매우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집에서 기르실 때는 미러, 귀뚜라미, 슈퍼미러 등등 여러가지 작은 곤충들을 잘라서 주시면 되는데요. 살아있는 상태로 주셔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단기랍잡이는 아주 화려하게 생겼는데요. 등에 여러가지 색깔이 같이 혼합되어 있고 말 그대로 비단결처럼 진짜 예쁘게 생겼습니다. 개체들은 이렇게 암수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방면에서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턱의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턱이 반 정도 하얀 개체가 있고 모두 하얀 개체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암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김새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자, 색깔을 보시면 엄청나게 진짜 화려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머리 쪽은 초록색과 그리고 몸통, 등 쪽에는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우네요 이 친구가. 이 턱을 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턱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턱으로 작은 곤충들을 사냥해서 씹어서 먹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그리고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와! 날라갔어요. 저 이따가 좀 잡도록 하고 이제 다른 개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와! 겁나 아프네. 여러분, 제가 한번 일단 피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귀뚜라미를 넣어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바로 입질이 오네요. 좁아서 그런지 사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거기서 피딩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서 한번 피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줬고요.
보시면 바로 이렇게 사냥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와, 진짜다. 기랍잡이 영상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여러가지 채집 영상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